폴리그럿의 한국 관광 제주 신화 월드. 제주 신화 역사공원은 제주 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일원에 설치된 공원입니다. 제주공항에서는 차로 40분, 중문단지에서는 차로 15분 정도 걸립니다. 면적은 골프장 4개의 면적인 121만 평에 달합니다. 개발 기간은 2003년부터 2021년까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주 신화월드의 조성 사업비는 2조 1천억 원 정도입니다. 이 중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란딩그룹 란딩지단은 약 1조 2천억 정도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개장 후 2년 지났지만 손님이 없어서 재무제표를 분석해보니 란딩인터내셔널은 2018년에만 약 1,1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적자로 인하여 란딩인터내셔널의 주가는 주당 50원 정도로 크게 폭락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5성급 호텔인 리조트는 1박에 76,000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에 투숙할 수 있었습니다. 호텔의 로비와 카지노, 상점가는 호화롭지만 편의점을 제외하고 음식점의 가격은 다소 비싼 것이 흠이었습니다. 그리고 실내 수영장은 투숙객 수에 비하면 좁아서 다소 혼잡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넓은 면적으로 인하여 주차장에서 숙소까지의 거리가 다소 먼 것도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창밖의 조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주 신화월드는 가성비를 따지면 적극 추천할 만한 리조트입니다. 네, 지금까지 제주 신화월드 리조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한국 관광에 대하여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